안녕하세요. 아미오클래 아무거나 막무가내 배우기. 이번에는 니아모니제이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아모니제이션 대표적으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뭐 앞에 어떤 코드에 대한 뭐 도미넌트를 가져오는 거죠. 쉽게 말해 내가 C다 그러면 도레미파솔 다섯 개 위가 도미넌트입니다. 도레미파솔 그래서 앞에 G7 그리고 뭐 D다 D F G A A에서 A7을 바로 내그 코드에 가기 전에 하루 탁 넣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멜로디와 코드톤이 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안 떨어질 수 있어요. 안 떨어질 때그 분위기라 생각하거든. 막무가내 넣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컨 그 미하모니 같은 걸할땐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학교종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실제로 미하모니 제시한 근 20년 전부터 학교종으로만 비유를 해줘요. 뭐냐면 학교종 할때 쏠쏠 할때 아니 소리 아니구나 이게 쏠쏠 이 쏠쏠 할때이 쏠을 뭐 C코드 랄라 할때 F코드 맞아요. 근데 이걸 뭐 대리코드 쓴다고 해가지고 솔솔솔할때솔 이마이나 솔솔 사실 이게 C 메이저 세븐인지 뭐 사실 정확히 구별도 안 가요. 우쿨렐레를 하게 되면요 피아노로 되게 되면은 미솔 시레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 대리코드가 뭐 사실 거의 같은 코드라고 합니다. 이름을 엎어치고 메치고 하다 보면 같은 코드예요. C 메이저 세븐이나 뭐 이마이너 세븐이나 뭐 아니 다르구나 이마이너 세븐이면은 그거구나. 그 내가 들으니까 C 메이저 9이나 이마이너 7이나 뭐 누트 하나 없는 거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. 그 코드랑 대리코드랑. 그래서 대리코드는 두 개음 이상이 비슷한 거면 무조건 수저 넣고 어울리면 좋고 안 어울리면 많은 겁니다.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? 그렇게 그런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. 그 작곡도 백날 바뀌면 수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니면 한 방에 쫙 나오는 음악들 대부분 표절로만 걸리잖아요. 왜냐면 비슷하니까. 그런 것처럼 우리 니아모니제이션도 그냥 무조건 수저 넣은 다음에 안 어울리면 빼는 거예요. 그냥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컨더리 도멘트. 그 다음에, 이거 뭐냐, 2-5. 2-5라는 건데, 이 2-5라는 뭐냐면, 내가, C코드를 끝낸다. 그러면 앞에 2는 D고, 근데 이게 뭐 어쩌고 하다 보면 D마이너가 돼요. 마이너가, 2는 마이너고요. 그, 5는, 네, 도멘트 7입니다. 7이 돼가지고, 이제, C를, 이렇게 C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2, D마이너만 갔다가, 뭐 D마이너 7이다. 뭐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, 안돼 C로 갔다가 D마이너 갔다가 G7 갔다가 C로 옵니다. 이런 식인데, 우리가 울면 안 돼. 크리스 캐롤로 한번 해보면,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. 이렇게 딱 하는데, 그냥, 울면 안 돼. 그 다음에 F로 가죠. 1414 왔다 갔다 하죠. 근데 이 4로 가기 전에 4에 대한 2가 뭐죠? 아, 세컨드로 더 할까요? 4에 대한, 아, 2에서 그냥 2-5를 해야 돼. 4에 대한 2, G마이너. 그리고 5, FG, ABC, C7. 울면 안 돼, 쉬면 안 돼. 울 F로 왔대 이렇게 하죠. 울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근데 그러면 이게 C에서 2-5-1으로 해서 F로 가서 다 C로 갈때 C로 가기 2는 뭐냐? D마이너와 G7이 있겠네. 맨날 요즘 끝내고 저거 C 메이저 7으로 네,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 니아모니제이션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딱딱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일단 아는 공식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세컨더리도 일단 2-5 하나 딱두개 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수저 넣는 거예요.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좀잘안 울려도 상관없습니다. 피아노라면 훨씬 더 좋죠. 근데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멜로디가 딱 떨어지는 거면 정말 쉽게 되는데 멜로디 잘안 떨어져야 되겠어요. 그러면은 세컨더리는 딱 잘라서 하는 거죠. 뭐냐면 우리가 멜로디가 C7의 멜로디인데 여기서 멜로디가 다른 앞에가 C다. 그러면 플랫 C가 나와야 되잖아요, 이게. 그안안 맞으니까 이게 여기 멜로디 칠 때까지다가 빠질 때쯤에 업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딱 엇박에서 엇박이 아니라 엇박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울면 안 돼, 이렇게 울면 안 돼, 이런 식으로. 넣어주고 치면 박자 좀 잠깐만요. 그래서 계속 막 경박으로 가면서 칠 때는 리듬은 계속 엇박 뭐 그럴 수 있는 얼마나 안 돼.
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뒤로 딱딱 빼주면 멜로디가 정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랑 겹치지가 않습니다. 이런 꽁수를 쓰면서 하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리어웨이제이션 일단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수업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리어모니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. 그냥 학교 종은 학교 종이 땡땡 어서 모이 이걸 끝내잖아. 맨날 이거 하나 뭐 하나 배워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먹는 거예요. 그렇죠? 한 5년, 6년째 써먹고 있는 6년째, 6, 7년째. 그래서 제가 변화가 없습니다.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빠빠이.